안녕하십니까.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네요. 내일 강연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 아트센터 컨퍼런스홀 1층. 네, 장소 좋죠. 자, 오셔가지고, 개별주 장소에 산타는 어디로 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오셔가지고, 시간 함께 보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서 고민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하기 하시고, 자, 오늘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했는데, 종목 상담 다 못해드렸어요. 요즘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사실 뭐 시장이 오늘 시장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지금 중국 증시도 1.5%가 하락했고, 그리고 니케이 2% 빠졌고, 그 환율. 이 방송 매번 보시는 분들, 요 환율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110원에서 1130원. 그 사이는 괜찮은데, 1130원 근처로 가면 외국인들 매도가 어떻게 된다? 더욱더 가속화된다 했죠. 오늘 얼마예요? 지금 1132원이죠. 환율을 봤으면 오늘 외국인들 매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하고 환율입니다. 근데 그 환율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환율에 대해서 크게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면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더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은 강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럼 환율 자체가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외환 보유고가 약해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왜? 환차 손이 발생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꼭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환율과 금리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금리 마찬가지로 금리가 0.8% 지금 빠졌고, 그리고 30년 0.5%가 빠졌어요. 금리가 크게 변하고 있죠. 근데 장기 금리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단기 금리는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장기 금리가 많이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좁아질수록 환율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워낙 약세 기조가 연출될 수 있고, 그리고 금리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2년물하고 3년물이 5년물보다 위에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2년물하고 3년물이 10년물하고 30년물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자체는 경기 부진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금리 편을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리도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환율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자, 1130 위로 또 올라왔어요.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세가 뚜렷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금리가 19일, 연준 금리를 19일 날 발표하거든요.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어제도 트럼프가 팍스 TV에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금리 올리지 마라 했어요. 노골적으로. 금리 올리지 마라. 올리면 안 된다. 미국 경제에 죽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19일 날 연준이 그런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시킬 것인가? 예상은 지금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강한데, 올리게 된다면 지금 단기 금리 자체가 중장기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경기 부진에 대한 원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도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네 델런 누나라든지 아니면 그전 벤 버냉키가 있을 때는 양쪽 안에 정책 쓰고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면서 안 올리는 기조로 많이 갔었는데 초저금리를 상당히 유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롬 파월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3월달, 6월달, 9월달 이미 세번 했죠. 그 12월달까지 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조금 판단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환율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외국인들 오늘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 오늘 매도 쳤거든요. 92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288억 오늘 매도 쳤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투매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매수와 매도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시장에서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뭐 1억, 5억, 뭐 많아봤자 5억, 아니면 뭐 몇천, 뭐 이런 단위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은 금액 자체가 다르거든요. 특히 외국인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합니다. 사실 그냥 몇천억을 한단 말이에요. 몇천억 몇조를 합니다. 그런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환율이라든지 금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에, 그 환차익이 얼마 될까, 환차손이 얼마 될까? 아닙니다. 엄청 커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어야지만 얘네들도 쉽게 방향을 읽어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이거든요. 그것은 외국인들 입장에 똑같습니다. 이것을 위험자산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전반적인 부진. 자,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누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자, 삼성전자는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나요? 이건희? 이재용?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응?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빠진다, SK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것을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걸로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 냉전, 우리가 간단하게 2년 전에 디램 가격, 2016년도에 디램 가격이 얼마였냐면 2만원, 5천원에서 3만원대였어요. 지금 디램 가격이 얼마입니까? 5만 7천, 5만 8천원씩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도체 판이 지금 부진하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빠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기전자가 빠지는 것은 수급에 대한 공백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다 예견했던 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빠지는 것을 반도체에 대한 부진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도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을 해석하면 안 돼요.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 정치 테마주들이 비성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석거리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정치 테마주를 안 할 수는 없죠. 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저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안에서도 옥석가리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치 테마주가 오르는데 오늘도 뭐 종목상담 하다 보니까 모헨즈 이런 종목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헨즈 이런 것은 박원순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윤곽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낙연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그리고 지금 오세훈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틀이 있는데 하더라도 그 종목군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할 때는 꼭 실적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로 적자 기업이 대장주가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대장주를 골라야 돼요. 대장주를. 대장주를 못 고를 것 같으면 3등까지만 골라야 돼요. 1등, 2등, 3등 안에 있는 종목군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종목군 하면 헛방입니다. 나중에 빠질 때 그 종목군 먼저 빠져요. 리스크는 커지고 수익은 작게 돼요. 그런 부분 자체를 인지를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냐면,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오늘 오른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G총방 누구 관련주예요? 안희정 관련주죠. 보양조, 유시민 관련주입니다. 아난티, 이거는 그
투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오른 종목과 SG그룹 다 지금 안희정 관련주죠. 충남 관련주잖아요, 지금. 진양화학, 오세훈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움직이면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외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도 있고, 그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도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치 테마주들이 단기 고점을 형성할 거로, 저는 오늘 내일 중에 단기 고점을 형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적인 상승이라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서면 이런 테마주들이 한번 급락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 권역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돈을 먹으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꼭 지킨다는 마인드로 시장을 조금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이슈는 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금일장 특징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일단은 MLCC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MLCC 그리고 삼화 그 컨덴서 그리고 삼성전기 그 두 가지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결국에는 10만원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 했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번 내려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거는 수급적인 분위기가 우선시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 MLCC 관련주는 제가 여기에서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일본을 꼭 보셔야 돼요. 일본을, 일본 증시를 보셔야 돼요. MLCC로 가장 유명한 곳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대부분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회사 가장 유명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얘네들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기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넘어왔고, 삼화컨덴서도 마찬가지로 포화가 됐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삼화컨덴서가 작년까지 해서 이 기업이 삼화컨덴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삼화컨덴서가 작년까지 MLCC 관련해서 찾아보고 있던 매출에 대한 비중이 40%에 40에서 45%입니다 근데 올해 얼마였냐? 올해 60%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 어디서 생겼단 얘기예요. 새로 신규적으로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MLCC가 이 기업에 대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일본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으로 더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됐으면 2% 빠졌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 삼화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반등 탄력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얼마 올랐습니까? 16타 쳤어요. 1000% 올랐습니다. 1000% 오른 종목이 조정이 없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조정 자체가 하락장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가 부진한 시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빠진다고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삼화컨덴서 5만원까지 내려옵니다. 5만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종목군이 반등 자체가 5만원대가 깨지더라도 내가 보유할 수 있을까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도 빠진 종목을 예상할 때는 조금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원수 진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나쁘게 얘기했다고 저를 나빠하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충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충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한 가지의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하락에 대한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염두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 삼성전기도 일단은 10만원은 무너져져 하지만 하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요한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을 한번 깨줘야지만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제가 볼 때 9만원선 초까지, 한 9만 3천원, 9만 5천원 밑으로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하고 계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반영이 많이 됐어요. MLCC 관련해서 너무 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가 여기에서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차라리 오늘 자리에서 투매가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신 95,000 밑으로는 생각하고 있자. 그런 의견을 좀 더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왜 제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하고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볼렌즈 밴드나 MACD나 이런 보조지표로 다른 여타의 보조지표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로 이 방향을 파악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왜곡되는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왜곡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볼렌즈 밴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하단을 계속 쳤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하단을 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반등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볼렌즈 밴드 이런 걸로는 또는 뭐 MACD도 마찬가지고요. 안 맞는 게 천지입니다. 천지 빛깔이에요. 경상도 말로.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파악을 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돈 벌겠지 주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제가 대외적인 변수 얘기하고 왜 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주식은 뭐 한 가지 특출나게 내가 기술적 분석 이거 잘한다고 해서 수익 날 것 같으면 그걸로 다 먹고 삽니다. 그럼 판사, 검사들 다 돈 벌었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들 주식 안 하잖아요. 변호사들 주식 꼬라박고 난 다음에 제 고객분들 중에도 있어요. 두 분 계십니다. 주식은 안 된대. 주식은 공부머리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보조지표 한 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통찰력, 시장에 대한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이 마감시황, 주식시황을 통해서 배우시라고,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을 하시면서 흐름 자체를 조금 읽고 가셔야 돼. 글로벌적인 흐름을. 자,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기 하면서 MLCC 관련주 한번 같이 보셨고, 그리고 오늘 조금 또 하락을 많이 했던 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을 조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실 어제 추천주로 삼성물산을 한번 얘기했다가 제가 댓글로도 달아놨잖아요. 아,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4시 20분에 나왔던 뉴스를 못 봤다. 압수수색 하는 거를 뉴스를 못 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해 말씀드린다고 댓글을 곧장 달아놨던 것도,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하지만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생겼기 때문에 이 주가를 있는 그대로 보긴 힘들거든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삼성물산이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불확실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신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자리는 조금 부담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검찰 관련돼서 엮였던 종목군은 손을 안 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겸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더 지켜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검찰에 대해서 모든 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바라보셔도 늦지 않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 이제 달려가나 뭐 이런 것도 많이들 물으시던데 자 여기서 조선주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조선주라고 해서 다 달려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주 이제 업황 바뀌어가지고 쭉쭉쭉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조선주가 자 조선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선주 안에서도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선이니까. 상선, 운반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특수선, 그 쉐빙선이라든지 또는 뭐 시추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플랜트 산업 이런 걸로 이제 나뉘는데, 여기에서 뭐가 좋으냐, 플랜트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특수선도 안 좋아요. 상선이 잘 된단 말이에요. 운반선 이쪽이. 그냥 상선, 운반선 이런 거지. 얼마 전에 뉴스 계속 나오는 게 이제 LNG 운반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업황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조선주 돌아선다니까 그냥 그럼 조선주, 현대 아니면 삼성, 삼성중공업 오콜 이러면 안 된다. 삼성중공업은 특수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수선이나 쇄빙선이나 시추선 여기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은 상선이나 운반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 지금 현재의 모습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유리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유리한 것은 바로 LNG 본행제를 납품한 업체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탄력을 좀 더 보였던 것이 동성화인텍이나 또는 한국카본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신 현대중공업도 아직까지 주가가 멈춰있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도 반등 넣었지만 모습이 다르죠. 많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런 업황적인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 조선주가 좋대, 그리고 조선주 좋다 하니까 펜오션 사시는 분들도 계셔. 자, 펜오션은 하림그룹 안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물동량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명확한 업황적인 분위기, 그리고 업종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실적을 보고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칼같이 말씀드리냐면, 보시면 아시잖아요. 쉬운 시장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기준 자체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 나의 기준이 엄격해져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우후죽순 종목군들이 빠져요. 그죠? 거기에 그냥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주식 안 하실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요거를 특집적으로 했는 것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많이 나타났고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걸로 관심주를 조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주말인데요. 차라리 주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시장이 또 다른 방향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차, 시장이 박수권 하단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이대로 빠지진 않습니다. 이대로 이탈되진 않을 거예요. 수요일날 어차피 금리가 결정되니까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시고, 대신에 그 반등은 크진 않습니다. 그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좀 더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강의는 오실 분은 강의는 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